출발 길드 여행.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예빈 채연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건국대학교 문화주간이었던 큐레드가 있었던 거 다 아시죠? 이번 대동제 이름이었던 큐레드는요, 학생들의 마음을 큐어, 치료해주고 행사를 통해 잃어버린 열정, 레드를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화주간을 놓치셨던 분들 혹은 다시 한번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주간 하이라이트 복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유튜버, 디자이너, 개그맨 등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들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가수분들 공연 영상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온라인 축제가 있었던 10월 마지막 주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먼저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셨던 행사부터 공격해볼까요? 바로 27일 화요일 쿠 골든벨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참여해주시네요. 저희도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자, 대학교에서 8월에 하는 졸업을 일컫는 말이 있죠. 8월에 하는 졸업식을 이거 졸업식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1번 국화, 2번 억새, 3번 코스모스, 4번 단풍. 저는 3번 코스모스 하겠습니다. 저도 채은님을 따라서 3번으로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맞습니다. 3번 코스모스 졸업이에요. 예! 예! 1등 상품이 무려 아이패드였다고 하는데요. 우승자 학우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29일 목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대망의 동아리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무려 건국대학교의 11개 동아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려 두 번째로 시청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3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네요. 어? 여기 댄스 동아리 무대예요. 우리 빨리 보러 가볼까요? 뿐만 아니라 밴드 동아리 공연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뒤에 나오고 있는 사과들 밴드 레몬스 마켓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팬입니다. 어? 저기 우리 방구석 콘서트의 엔딩을 장식해주셨던 악스케이까지 계시네요. 정말 멋진 학우분들이 축제를 장식해주셨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금요일 30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이번 문화주간에 가장 시청자가 많았던, 가장 핫했던 날이죠. KF 헤딩벌스 1탄,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규현님의 무대입니다. 규현님의 가을 감성 꿀보이스 잠시 감상해볼까요? 사랑하는 건대생들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만 훗날. 너무 좋네요. 특히 사랑하는 건대생들아, 이렇게 개사해주신 거 정말 센스 넘치십니다. 네, 건대생인 게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2,000명이 넘는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시청해주신 행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셨던 분은 건국대학교 출신 패션 유튜버 휘영님이십니다. 휘영님은 우리 학우분들이 직접 코디해주셨다고 해요. 휘영님께 코디받은 학우님들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오직 건대생들을 위한 건대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네요.
제가 다음에 소개할 컨텐츠도 건대생들을 위한 건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바로 구해줘 자취홈즈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제이스님께서 우리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의 자취방 인테리어 솔루션을 직접 내려주셨다고 하네요. 와, 자취하는 학우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제이스님이 우리 학우분들의 자취방으로 직접 가신 건가요? 그럴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진행하진 못했고요. 대신 미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솔루션을 주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빠르게 한번 10월 마지막 주로 돌아가서 축제를 즐겨봤는데 어떠셨나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나고 재밌고 유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주간을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년에는 꼭 다 같이 학교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마지막 무대는 옥상 달빛의 무대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예빈, 채은이었습니다. 출발 큐레드 여행! 안녕!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다도